네, 사실 현장에서는 더 뜨겁습니다. 그래서, 10%보다. 네, 더 뜨겁습니다.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. 네. 왜 올랐다고 스스로 좀, 돌이켜보면? 아마도 2030, 그리고 중도층, 무당층, 그분들이 판단 기준이 좀 다릅니다. 네. 그러니까, 그 인물의 도덕성, 네.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과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, 네. 그걸로 판단을 합니다. 네. 그런데 이렇게 내 후보 중에서 이렇게 보다가 결국은 제가 제일 적임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. 아, 2030들이 특히나 요즘 좀 지지율이 올라가고 계신데, 그런데 또뭐 선후관계는 따져봐야겠지만, 수치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서 또안 후보 지지율이 오른 것도 또 사실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석가들은 윤 후보 지지율이 좀 잠시 뭐 옮겨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?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. 네. 그것이 만약에 제가 도덕성이라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게 저한테 오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네. 네. 오히려 윤 후보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현재 문정부와 싸우면서 얻었던 공정과 정의의 가치, 그 반사이익이 상실이 돼서 아마도 앞으로는 정책 비전 이런 걸로 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. 내가 너 한번 사고 칠줄 알았어, 이 새끼야!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, 이 새끼. 좀 조용히 좀 해라.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. 나가! 이렇게 족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.